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포스코 강판, 동국제강, 우리바이오, 하나투어, 아이큐어, 파루, 카카오뱅크, DST까지 선정됐고요. 한국경제TV는 대한제강, 대우조선해양, 인터파크, SK케미칼, LG화학, 아시아나항공, HMM, 유니드까지 올라왔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삼성 SDI,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이트론, SK, HMM, 포스코까지 올라왔고요. MTN은 TBC, KPX생명과학, 제일약품, 팜스빌, LG화학, 세경하이테크, KCC, 호텔신라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세 가지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어떤 걸 선정해 보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투어를 좀 이제 뽑아봤습니다. 오늘 네. 여행 관련 섹터들이 전부 다 강한데요. 어제 오늘 완전히 뭐 기술적 반등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도 화이자 효과에 따른 여행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시연을 했고요. 국내 이제 여행 관련주들도 이에 따라서 반등세를 좀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백신을 맞으면 여행이 이제 조금씩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상대국과의 이제 관계가 조금 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외국 나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는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행에 대한 재개 기대감 뭐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일부 항공사 같은 경우 뭐 지금 사이판 노선에 대한 여객기를 띄웠고요. 올 가을서부터는 하와이 노선에 대한 여객기를 띄운다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은 뭐 비즈니스 노선이 아니라 여행 노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선 기대감이 화이자를 통해서 더욱더 두드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이미 한 차례 시세를 분출했었던 여행주들 아니겠습니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기엔 아직까지 좀 이르다. 근데 변이 바이러스라는 또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은 유효합니다만 장기 투자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접근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오늘 여행주들 다 좋습니다. 모두 투어도 5%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하나투어가 좀 7%대 강세 흐름을 더 높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예. 단기적으로라도 볼 때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대장주를 좀 보는 게 낫겠죠. 뭐 지금 현재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모두 투어, 하나투어 다 비슷비슷한 6%대 정도 예.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SMCNC가 현재 16%대 그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트레이딩 하시려고 한다라면 가장 센 주식에 붙으셔야 됩니다. 센 주식을 보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주식을 보게 된다면 가장 먼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주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최근에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데요. 특히 조선주들이 강한 게 지금 뭐 어제부터가 아니라 요 며칠 됐죠. 그 시점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조선주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시현했어요. 생각보다 적자 폭이 커졌어요. 우리가 네. 뭐 수주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이렇게 커졌다라는 것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놀라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적자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판 가격을 미리 선 반영했다.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 올라간 것을 선 반영했다.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재무제표에 기록이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르다라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 시기는 5번에 나눠서 들어옵니다만 후판 가격은 일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시현됐다라는 거죠. 현금 흐름을 보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적자의 모든 것을 다 반영했다라는 인식하에 적자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앞으로 수주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그리고 후판 가격이 지금보다는 더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죠. 지금 수준에서 머무르게 된다라면 이미 선 반영된 부분들 혹시 만약에 여기서 후판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라면 이익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전략적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됐다. 워낙 지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조선업 호황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투자하기에는 지금이 적기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기도 했고 네. 근데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안정성 말씀하신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거의 40% 이상 낮춘 증권사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글쎄요. 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적자 입고로 완전 재무적으로 나빠야 되는데
현금, 그러니까 현금흐름표로 보면 적자가 시현되면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현금이 늘었어요, 2분기 때. 늘었다라는 것은 회계상만 적자이지 기업에 있어서는 돈이 지금 남아 돈다라는 얘기거든요. 현금흐름표상에 현금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증권사에 너무 과도한 불안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주가였는데 다시금 오늘장 이후로 좀 추세적인 상승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장 3% 넘는 강세네요. 26,750원대 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갈게요. 카카오뱅크를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안타깝게도 오늘 같은 장에서 3.7%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플랫폼일까요? 은행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봐라, 무슨 은행이냐,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하셨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질 때는 그러면 다시 은행으로 우리가 뷰를 바꿔야 될까요? 그건 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에 따라서 이게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만의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은행일지 플랫폼일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판가름이 나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조건 플랫폼에 손을 들어준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올라왔던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뭐 수급상이라든지 MSCI 지수 리밸런싱에 포함됐다라든지 뭐 이런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미 한 차례 이제 시세는 좀 조정을 이제 꺾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당면한 현재 지금 그 상황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그 토스라는 또 네. 인터넷 은행이 있고요. 네이버 금융이라는 은행도 있습니다. 이런 거와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면에 있어서의 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중저금리 대출에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주가에 따라서 그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이 크래프톤도 그렇고요. 너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긍정적인 얘기들만 돼 있었는데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주가도 충분히 조정을 받는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제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약간의 좀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에 대한 그런 논란은 어쩔 수 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3거래일째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양매수가 붙어줬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또 나타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86,300원 오늘장에서 거의 4%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MSCI, 뭐 코스피 200 이런 편입 에 대한 재료는 이미 소멸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그렇죠. 뭐 충분히 뭐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가 이제는 수급상 다소 조심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장에서 오르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섹터 쪽도 그렇죠? 거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중에서 그래도 좀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또 섹터를 꼽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일단 지금 현재 오히려 떨어질 때 저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쪽이 있어요. 2차전지 소재단입니다. 예, 예. 저는 오히려 2차전지 소재단들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좀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고 사게 된다라면 여행주라든지 뭐 정유주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올라가는 걸 따라 사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2차전지 소재단을 조금 조심스럽게 담아가는 전략. 그동안 뭐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 오히려 이럴 때 담아가야지 뭐 올라갈 때 따라 산다는 건 좀 힘들고요. 나머지 종목들 대부분 올라가는 것은 조금 자율적인 반등 구간이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그동안 많이 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LG화학 쪽이랑 엮여서 조금 그 우려감들이 좀 인식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LG화학 자체로 보면 저는 조금 LG화학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리콜이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LG화학 같은 경우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분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LG화학을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LG화학을 2차전지를 담으시려고 한다면 SDI가 낫고요. SDI도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추가적인 뭐 상승 모멘텀은 있지. 굳이 LG화학을 가서 뭐 올라간다 안 간다 뭐 이런 것을 신경 쓴다라는 예.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2차전지 소재따들 보는 게 좋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 긍정적인 리포트가 오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 시도를 했다가 다시금 1%대까지 낙폭을 좀 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LG그룹주들은 어제 낙폭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네요. 함께 LG그룹주들도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